리제너레이션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 C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현대 도시를 매니지먼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시 그중에서도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대전 서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어도션이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는 과거 도시도 이제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직접 과거 어려웠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매니징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도시 태어났던 건물들이나 인프라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창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부분도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교통 혼잡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역시 기후위기일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도시 경영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쌍둥이를 만드는 건데요. 보통은 산업계에서 똑같은 모형을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모형이 모델을 적용을 하거나 데이터들을 적용을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이었는데요.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최근에는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는 영국 CDBB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 정부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져온 자료는 인포메이션 밸류 체인인데요. 이걸 보시면 디지털 트윈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따는 데이터, 중간 따는 센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인플리케이션,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랫단은 데이터의 볼륨이 굉장히 크고 올라가서 데이터 볼륨이 줄어들지만 대신에 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시티가 도입이 되면서 도시 여러 곳에 센서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매니징하고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모형을 추출해내면서 알게 되는 그 결과 모델, 그리고 이걸 다시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제 도시 분야에서 적용되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카고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최근의 디지털 트윈의 개념, 모든 것들을 통합한 개념이 아닌 모형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50년도에 시카고 교통관료국에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이 되고요. 이런 통합된 디지털 트윈은 2018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 하나하나의 모델링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도시 전체를 똑같이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그런 시티 모델은 2000년도 이후로 시작 진행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빌딩 데이터와 연결된 것은 2010년대 이후부터,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정보들을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이 2020년대 이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거죠.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도시를 건설을 할 때, 보통 사용이 되고, 도시를 관리할 때는 사용되지가 않고 있어서, 정말 이 방향까지 확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니지먼트 단계에서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 문제 중에서도 저는 도시 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도시 쇠퇴화 문제가 요즘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국교부에서 이제 도시 쇠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 쇠퇴된 도시들의 정의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다면, 시군구 단위로 작은 단위까지 봤을 때 95% 정도가 지금 도시 쇠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도시 쇠퇴를 겪게 되면 인구수도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사업체들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는 환경들이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이게 악순환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도 줄어들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면서 점점 더 도시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뚫고자 하는 게 도시 재생입니다. 도시 재생은 한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국교부에서는 세 가지 지표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지표마다 한 4,50개 정도 되는 지표들이 또 하위 지표로 있는데요. 그럼 그 하위 지표들에 대한 전향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쇠퇴 진단 지표, 활성화 지역 진단 지표, 잠재력 진단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통 95%가 쇠퇴가 되고 있는데, 그럼 모두 다 활성화를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재력과 잠재력 지표가 높고 활성화 지역 진단 지표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성화 도시 재생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대전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도시 쇠퇴 지표도 굉장히 높고요. 잠재력 지표도 굉장히 높습니다. 잠재력 하위 지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재활용률이 굉장히 최하위권으로 나타납니다. 평균이 85% 정도가 되고, 잠재력 지표가 높은 상위권 지역의 평균은 90% 가깝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대전만 6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행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대전시에서도 이러한 폐기물에 관련된 정보들을 트래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도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태가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당장 시급하게 개발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뽑아봤는데요. 그게 대전시 서구의 괴전동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작은 지역부터 전 범위를 넓힐 예정이어서 분단위로 시작을 했고요. 직접 조사를 하면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구간과 위치 정보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된 모델이 먼저 필요하고요.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놓고 어떤 모형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마지막 결과를 볼지가 정해지는데요. 저는 BIM 데이터와 GIS 데이터를 입력한 피지컬 모델링을 먼저 만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대전시 괴전동에 대한 인구, 그 다음에 쓰레기 폐기물 양, 폐기물의 종류, 이런 것들 수만 등등을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이 점점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하는 모델 모형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어떻게 수거하고 앞으로 새로운 폐기물 관련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면 예상되는 결과치를 볼 수 있도록 해당 모델링을 넣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플랫폼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활용이 되었지만 통합된 건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각각 데이터마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트나 MPC나 라이오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플랫폼이 현재로서는 언리얼 엔진입니다. 합니다.
트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좀 고도화된 코딩이 가능한 플랫폼이 언리얼 엔진이라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정말 채택이, 실생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갈 길이 멀었는데요. 국교부에서는 6차 국가공간정보 정책을 지금 기획 중에 있는데, 이 정책은 주로 중대 내용이 새로운 기술들, 공간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을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리해주는 정책인데, 그에 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규나 규제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아서 일반 모델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러한 정의부터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 정보나 행정 정보의 어느 부서가 어느 파트가 관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무슨 워킹페이퍼고요. 저는 지금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조금 더 손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법규나 규제와 관련된